494만원? 네네. 아, 이게 여기였어요? 이번 남원 치양재 음식 부분을 저희가 컨설팅하고 여러 가지 지원할 수 있는 걸 지원해서 이렇게 좀 오래되고 역사 있는 전통 있는 축제를 잘 한번 살려보자. 그럼 업무 협약을 진행하겠습니다. 훨씬 저렴한 가격대로 좀 다양한 음식들을 먹을 수 있어서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총 32개 먹거리 부스를 유치해서 자릿세를 받지 않고 총 10,000원 이하의 모든 메뉴로 현재 구성하여 저희가 지난 금요일에 백종원 대표가 바가지 논란에 남원 춘향제를 위해서 팔을 걷어붙였다 이 소식 전해드렸었는데요. 주말 새 여러 얘기들이 나온 모양이에요. 허준 변호사님. 바가지 요금을 잡겠다고 했는데 백 대표 영향력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백종원 매직 이번에도 통한 것 같은데요. 예. 이번 춘향제 매직의 요술봉은 뭐였냐면요. 자릿세를 없앤 거였습니다. 아하. 사실 바가지 요금의 주범으로 꼽혔던 게 자릿세잖아요. 자릿세를 받으면서 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 중간에 브로커들이 끼면서 자릿세가 많게는 30%까지 올라가곤 했었거든요. 그런데 아예 자릿세를 받지 않고 메뉴를 개발해서 지역 특산물로 음식을 만들다 보니까 이 재료를 수급하는 비용도 낮추게 돼서 가격 자체가 기본적으로 합리적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직화구이 통닭에 15,000원이라고 하거든요. 요즘 집에서 치킨 시켜 먹어도 2만 원인 시대인데 예. 저렇게 뭐 사진이 나왔었는데 굉장히 토실한 통닭이 15,000원에 판매가 되는 거예요. 토실하다고요? 네, 굉장히 진짜 먹음직스럽게 예. 그런 통닭이 15,000원이면 저도 굉장히 가보고 싶은 기분이 들 정도예요. 예. 뭐 장떡이라든가 전들, 감자채전 이런 것들이 3,000원, 4,000원, 돼지국밥이 6,000원에 판매가 된다고 하거든요. 누리꾼들 반응도 정말 좋고요. 여기에 남원시가 바가지 요금 근절을 위해서 키오스크도 운영해서 호객 행위도 없애고 그리고 만약에 바가지 요금 받으면 즉시 퇴점 조치하고 심하면 형사 고발까지 진행하면서 엄정한 대응하겠다고 하니까 그야말로 춘향제가 기분 좋은 축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 영향력, 능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참 백종원 씨, 백종원 대표 얘기 참 대단합니다.